중화문의 빅점프, 오늘은 9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가을의 전설 춘천 마라톤이 열리는 홍지천교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침 일찍부터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최 측에 의하면 약 2만 명 이상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잠시 뒤면 춘천의 호반을 가르는 길이 열리고 그 길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피점프는 마라톤에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탈과 무사완주 그리고 목표를 향해 자신의 힘든 과정을 극복해나가는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에피점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붙잡고 오늘은 95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마라톤 동호 인구를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손쉽게 할 수 있는 줄넘기 운동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라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놀랍게도 줄넘기가 가진 장점들과 일치한다고 하는데요. 마라톤과 줄넘기와 같은 전신운동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은 물론 성인병 예방이나 체중 조절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라톤과 줄넘기를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신과 싸워 이겨나가는 과정들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고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백만번의 비점프, 오늘은 가을의 전설 춘천 마라톤에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비점프 마치겠습니다.